우리 멤버십분들 PNT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월 27일 날 드렸죠. 46,870원 밑으로 진입 또는 시가 회복을 보셔라 라고 드린 거고 시가 회복이 나온 겁니다. 20% 이상 오늘 올라갔네요.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항상 이렇게 스윙이 되는 자리에서 해야 그날 조금 안 가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PNT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제 종목 분석에 올려드렸던 피플바이오는 상한가를 갔어요. 피플바이오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흐름, 여기서 이제 바뀌고 박스권이었는데 한번 고를 판 겁니다. 지금 이제 고를 판 거고 가장 큰 흐름. 이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흐름은 살짝 바뀌었어요. 앞전에 매집봉들 있고 이때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나왔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밑으로 빠진 건데 돌아서 이제 최근에 60일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더 좋은 거는 장기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더 좋겠죠. 좋겠지만 일단은 60일선은 회복을 해줬다. 우리가 주가가 싸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6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60일선 위에 올라왔고요. 여기 3,17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 공구리가 처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작은 공구리도 하나 있습니다. 작은 공구리도 있고 하지만은 3,170원 위로 올라와 주면은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보시거나 또는 뚫고 나와서 안착한 이후에 보셔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앞전에 매집봉들도 있고 60일선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2,750원 손절 잡고 해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올라오고 나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이평 때리기 224까지 앞전에 갭자리까지 약한 4,2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퍼센테이지가요, 이게 지금 40%예요. 40% 결코 작은 거 아니죠. 어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진디스플도 요 앞전에 52주 신고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내려가던 흐름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지금은 큰 박스권 자리입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매집봉들 뭐좀 만들어 놓고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스윙할 수 있겠죠. 공구리도 치고 올라왔고 짧은 손절은 1,080원입니다. 장기 이평선 112일선만 이탈 안 하면 되겠고 애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1차적으로 어딥니까? 448일선까지 1,380원 조금 더 가주면은 박스 상단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스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1차 내일 밑으로 살짝 눌릴 때 2차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스윙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자 내려가다 흐름 바뀌고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에서 살짝 돌파하고 매집봉 만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 흐름, 이 흐름 오늘 살짝 바뀌죠. 이 흐름을 오늘 뚫고 나옵니다. 장기 이평선 안착이에요. 앞에 매집봉들 있고 요 거래 터지는 봉, 며칠 전에 세워놨던 요 매집봉을 원래 거래 터지는 봉이 나오면 좀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바로 잡아줘요. 한 며칠 안 있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 1차 요만큼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손절도 짧아요. 이거는 3,750원 잡고 하셔도 돼. 여기 잡고 하셔도 됩니다. 반등 나면 어디까지예요? 4,500원, 600원까지 10% 이상 올라갈 자리 있잖아요. 좀더 세게 가주면은 여기 상단까지 한 5,000원 부근까지 손절 짧고요. 올라가면 먹을 자리 많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잖아요. 5월 21일 날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삼화제약, 지금부터 바로 진입 가능하다. 19,000원일 때 드린 거. 이때죠, 5월 21일. 그리고 이거 영차로도 드렸어요. 상 찍었나? 20몇 프로까지 갔어요? 28%. 다 올라갔네요.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올라갔네요. 어제 나 있다 외칠까 하다가 우리 멤버십 종목 오늘, 한 종목 또 수익 더 나온 거 있습니다. INT. IMT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수익은 수익이었어요. 얼마 안 올라가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어요. 5월 27일 날 IMT 지금부터 진입 가능하다. 일봉 손절은 112일선입니다. 22,700원일 때 드린 거죠. 5월 27일 이날입니다. 이날 드린 건데 일봉 손절은 112일선 이탈 안 했고 올라가면 한 26,0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다. 아직 더 올라갈 자리 있고요. 잡으신 분들 10% 이상 나왔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1차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 만약에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1차 들어가시면 돼요. 매수 가능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음봉 나오고 나서 돌아서 여기서 잡았어요. 그럼 원래는 1차, 2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1차 들어가시면 돼요. 1차 들어가시고 손절은 장기 이평선 111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애가 만약에 내일 이렇게 좀 눌려요. 밑에서 한번 더 사면 돼요. 반등 나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6만 700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고요. 여기 뚫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2차는 약한 6만 7천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스윙 해보실 수 있습니다. KG 에코 솔루션 이거는 할 이유가 없죠. 어제 그 푸른바이오와 같은 푸른바이오랑 차트 비슷하죠. 공구리도 안 쳐져 있어. 61선 위에 올라온 것도 아니야. 흐름이 바뀐 것도 아니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푸른바이오 최소한 2300원 위에 올라와야 할수 있다. 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61선 공구리 여기 치고 한 9100원 위로 올라와야 그때서야 아 이제 조금씩 보면 되겠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삼성공조. 그동안에는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낮아지는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고 고점은 오늘 높였어요.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이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어딥니까? 요 자리. 흐름이 깨지는 자리가 약한 8,75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가 안 깨지면 되는 거고, 애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우상향 하단부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만 이탈 안 되면 다음 어디예요? 고점 높아졌으니까 다음 고점 또 높아진다. 여기다가 베팅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삼성 건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차 들어가면 되지. 삼성공조 VI 갔어요?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삼성공조 VI 갔습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따님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자, 와서 아까 11시 37분에 마녀공장 며칠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영역이다. 일봉 손절 21,900원. 단타 손절은 24,500원입니다. 25,150원일 때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은 드렸어요. 이 마녀공장을 아침에 제가 이제 그일 보러 가면서 핸드폰으로 봤을 때 시가회복이 나오니까 여러분 시가회복 보세요. 드린 겁니다. 오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낙폭과대는 나왔습니다. 낙폭과대는 나왔지만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뭐 거래가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낙폭과대 나온 이후에 주가 올랐다가 위에서 나가는 적은 없습니다. 안 나가고서 이제 쭉 주가 낙폭과대 나오고 밑에서 지지받고 작은 공구리 치고 또요큰 박스권 지금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스윙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손절은요, 112일선입니다. 23,000원 잡고 하시면 되겠고, 조금 내가 여유 있게 보겠다. 224일선 잡고 하시면 돼요.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고,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입니까? 32,500원까지. 32,000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고, 그 다음에는 요 갭자리, 한 38,000원까지도 올라가 줄수 있다. 스윙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두살 로보틱스 서서히 이제 흐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은 깨졌어요. 이 우상향이 깨졌고, 이 내려가는 흐름 바뀌면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격 붙었어요. 다만, 여기 공구리를 좀 쳐야 돼요. 요거 이제 서서히 61선 위로 안착을 하면은 할수 있어요. 또는 여기 돌파할 때 보시면 됩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여러분 33,150원이에요. 33,150원만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면은 반등 나오면 5만원, 5만 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